I'm Dr. K야.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9월 12일 수요일이죠. 자, 오늘의 주식시장 방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방송이 좀 많아졌기 때문에 가만 생각해 보니까 셀트리온 삼행제를 같이 부채가겠습니다. 그러면 마감 시향 및 셀트리온 삼행제와 바이오주는 닥터케이 책임진다. 뭐 이런 식으로 제가 할 예정입니다. 자꾸 끊고 끊고 하니까 뭐 로딩하기도 좀 그렇고 그렇습니다. 자, 외국인들이 오늘 또 4,150억 팔았어요. 자, 그래서 계속해서 지금 매도세가 좀 쏟아지고 있습니다. 자, 코스닥은 그에 비하면 646억 외국인 사줬고 기관도 한 568억 샀어요. 그죠? 자, 코스피는 기관이 1,954억 샀고 개인이 비슷한 물량 같이 사줬는데, 자, 이 선물이 아까는 또 마이너스였는데 또 땡겼네요. 이게 선물 만기를 다 돼가고 하는 게, 보십시오. 자, 뭐라고요? 주식생 초보 탈출 팁 10. 자, 10이라 한다 그랬어요. 우리나라 주식 시장의 98%는 외국인 선물이 좌지우지한다. 뭐라고요? 우리나라 주식 시장의 98%는 외국인 선물이 좌지우지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 외국인 사는지 파는지 잘 지켜보시면 된다고요. 이해되시죠? 근데 이건 마찬가지로 말에 좀 어필일 수도 있는데 그냥 추세에 집중하면 된다고요.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아, 왜? 빠지면 외국인 던지니까 빠지는 거고, 올라갈 때는 외국인 땡기니까 땡기는 거니까, 그럼 어떻게 하면 된다? 추세에 집중하면 된다고요. 이해된다. 추석 체크 기업 7번 눌러보십시오. 이해된다. 7번. 뭐라고요?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98%는 외국인의 선물 포지션이 좌지우지를 하는데, 그렇다면 추세가 움직이 빠지고 있으면 외국인이 던지는 거고 반등하면 외국인이 사는 거니까 그럼 어떻게 하면 된다? 추세에 집중하면 된다고요.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자, 소박하게 우리 채팅방 인원들하고 하네요. 자, 한순구님 반갑습니다. 자, 양이가 뭐라고 이야기했는지 한번 봅시다. 아니, 내 방송에서 내가 넋두리든 여기든 할 수 있는 거지. 뭐 법이 있는가? 듣기 싫으면 듣고 싶으면 챙겨서 들으면 되지. 짜증나는데 열받게 안 해. 와. 하네, 양이가. 야, 멋있어. 양이. 맞지? 내 방송에서 내가 좀 하겠다는데. 그렇다고 내가, 여러분들한테 도움 안 되는 얘기 했습니까? 도움 되는 얘기 했어요. 제 부끄러운 과거 덜쳐가면서 여러분들한테 도움 되라고 하는 겁니다. 제 잠 오는데 잠 참아가면서 여러분들한테 도움 되라고 방송하는 거라고요. 그죠? 크크크는 날리고 막 그냥. 아, 됐습니다. 그래서 장이 빠지는 듯하다 보합으로 다시 땡겨놨어요. 자, 내일 만기일입니다. 드디어. 자, 만기일이고 여기를 뛰어넘어야 돼요. 뛰어넘어야 되는데 제발 진자로 뛰어넘었으면 좋겠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 만기일 때 자기 유리한 포지션 때문에 살짝 땡겼다가도 그 다음에 확 미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 말고, 자, 진자로 기관의 우인들이 힘 좀 모아가지고 윗방향으로 좀 갔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나라 김정은 국방장관, 국방위원장, 저 잠이 오니까 지금 정신 못 차려요. 김정은 국방위원장이 트럼프한테 친서 보냈지 않습니까? 트럼프 또 화답합니다. 어쩌면 멋있어 이러잖아요. 되게 됐어요. 제가 생각할 때 어느 정도 계속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도 대충 눈치하고 뭐 까고 있겠지만, 트럼프가 11월 달에 나 봐 북한도 잠재웠어 이렇게 딱 돼야 뭐가 자기한테 플러스지. 북한 잘 안 되대 이러면 플러스 되겠습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극적으로 선거 전에, 직전에, 뭐, 한 11일달 터주든지 해가지고, 뭐, 종전 선언하면서 확, 이래 할 것 같아. 우리가 총풍 이런 거 있었듯이 총 좀 쏴달라 했잖아, 우리나라가. 야, 내 웬만하면 정치적인 이야기 안 하는데요. 이번에 그 영화 있죠? 공작입니까? 거기 나왔던 사람이 직접 그렇게 조언했어요. 북한에 총 좀 쏴달라 했다고, 북한에다가. 야.
쌍놈 새끼들 진짜 욕 나온다 진짜. 아니 그러니까 벌받고 있지만 진짜 간단하게 이야기할게요. 누군지 이야기 안 하니까 뭐 모르겠지. 벌 받아야 돼요. 자기 살이 사형만 채우고 그죠? 못된 짓 했던 것들은 다 벌 받아야 돼. 됐습니다. 거기까지만 할게요. 내 방송이니까 내가 좀 했습니다. 아, 그래서 아, 여기 전일 계속 이야기하듯이 2번의 상황입니다. 좋지도 않고 나쁘지도 않고 그냥 그만. 그죠? 1번은 양봉을 빵 띄우면서 위로 올라가는 거. 3번은 밑으로 푹 처지는 거. 그것도 아니고 중간에 어중간한 거 2번입니다. 2번. 그죠? 불행 중 다행이에요. 자, 그러면 짧게 보면 여기를 돌파해냈으니까 자, 내일이라도 갭 상승해서 붕 띄우면 좋겠는데 그 상황이 될지 한번 봅시다. 일단 해외 선물 시장. 자, 다우존스 선물 플러스 0.12 상승 중입니다. 20일에 지지받는 모습이니까 밑으로 처지기보다는 올라갈 가능성 더 높고, 자, 나스닥 선물도 플러스 0.16% 상승. 20일 안착 현재는 하고 있어요. 자, 제법 큰 양봉이 밑에 60일을 받치면서 올렸어요. 위로 갈 가능성 좀 더 높다고 봤을 때 내일 우리나라도 웬만하면 올라가지 않을까, 일단 그렇게는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장은 아직은 안심하기 이르러야 시간 얼마 안 됐습니다. 자, 해외시장 마감했을 겁니다. 한번 볼게요. 아시아권. 자, 니케이 전일 상승폭 컸으니까 좀 밀렸습니다. 마이너스 0.27% 하락. 그리고 상해종합 마이너스 0.33. 야, 간들어간들어 하고 있습니다. 자, 대만 마이너스 0.28. 비슷비슷하네요 다. 그리고 홍콩 마이너스 1.25. 야, 홍콩이 좀 스트레이트로 빠집니다. 홍콩 별로 안 좋아요. 홍콩이 변동성 심하기로 유명하거든요. 해외 선물할 때 홍콩에서 잘못하면 홍콩 갑니다. 하하, 참 이거 라임 맞네 또. 해외 선물에서 홍콩 잘못하다가는 홍콩 간다. 야, 라임. 이런 말 했다고 또 장난치냐, 방송이 장난이냐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내 방송이라서 재밌게 한다. 왜? 아이고, 찌질한 것들. 자, 오늘 큰 전광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IT 안 좋아요. 야, 참 돌아가면서 패대기를 치네요.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패대기 치더니 이제 삼성전기를 돌아가면서 때리고 있어요. 야, 전기전자 안 좋습니다. 자, 반도체 별로 안 좋고, 조선주 쉬어가다가 다시 돌아서는 모습, 건설주 막 그만. 철강이 안 좋았는데, 오늘 안 좋았던 것 같은데 어제였습니까? 나중에 한번 체크해 보고요. 자, 일단 잠깐 하락하던 거 스톱한 것 같고요. 화학주 괜찮은 것 같고요. 자, 유통주가 또 갑자기 괜찮네. 그죠? 자동차. 야, 현대차가 좀 사고 싶던데 사실은. 내일 만기만 아니면 제가 이야기도 하고 싶었어요 사실은. 됐고요. 자, 아직까지 시간 많으니까 아무 걱정 없습니다. 정권주 약세고. 자, 닥터K 팬님 혹시 계십니까? 자, 제가 이렇게 딱 질문하는 내용들이나 의견 제시하는 걸 보면 본인의 투자 성향이 딱 나오거든요. 아침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아, 밑으로 제법 낙폭 있고 이제 돌아서는 거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그죠? 자, 아침에 말씀드렸으니까 본인 없으니까 길게는 이야기 안 합니다. 자, 삼성전권 못 갔지 않습니까? 그죠? 아침에 못 간다 그랬어요. 별로로 그랬습니다. 안 갔어요. 은행주도 뭐 그만 하지만 별로라 그랬습니다. 오늘은 단연 발음이 안 된다. 바이오가 강세죠. 그죠? 야, 바이오 강세다 진짜. 자, 그럼 세부적으로 한번 보도록 하죠. 자, 먼저 지수부터 정리하자면, 자, 여기 이제 5분봉에서 돌아냈으니까, 자, 내일 처지지 말고 여기 빨리 좀 넘어갔으면 좋겠다. 여러분들 여기 이평선 추세선 끊어놓은 거 있죠? 이게 정말 강력한 지지저항 역할을 한다니까요. 이렇게 선 딱 끊었는데 한 번에 붕 올라가고 내려가고 잘 못해요. 그렇게 확률이 70-80% 이상 됩니다. 그 역할을 수행하는 게 뭐 지지할 땐 지지의 역할을 하는 게 70%, 이렇게 깨지고 나면 저항의 역할을 하는 게 한 70-80% 된다고요. 70% 정도 된다고. 여기는 반대였겠죠. 그죠? 빵 그대로 뛰어넘었으니까. 자, 여기는 지지해야 되는데 지지 못하고 강하게 밀렸고요. 그런 겁니다. 자, 내일도 선물 옵션 만기일이니까 막 변동성 엄청 심할 것 같고,
내일도 보수적으로 접근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그렇게 정리해놓고요. 자, 뭐 맨날 하는 이야기니까 뻔한 겁니다. 자, 기관 외국인 매수세 들어오고 선물 외국계 매수 들어오는지 여부 잘 체크해보자. 여기까지 정리해놓고 자, 셀트리온 삼행제 넘어갑니다. 셀트리온 삼행제 뭐 어쨌든 섞어서 할게요. 자, 일단 보십시오. 전기전자 떨먹떨먹 하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그죠? 시장도 안 좋고 하니까. 자, 삼성전자 던진지자 하고 난 다음에 제가 뭐 사자 이야기 한 적 있습니까? 팔아라고 했습니다. 오히려 내려왔어요. 왜? 이평선 저항을 받는 위치니까. 그래서 비교적 또 우리 지영님 지금 계시네. 지영님이 절반만 가지고 있습니다 했다가 팔고 쌈바로 너무 탄 거 보니까 지영님이 그래도 웬만큼 하세요. 제가 보기에는 현대차 같은 것도 쭉쭉 끌고 가고 하는 거 보면 공부만 조금 더 하시고 하시면 더 잘 하실 것 같아요. 열심히 해보십시오. 또 닥터 K 방 안에는 저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또 다양한 업종군에 포진해 있는 지성인들이 많기 때문에 도움됩니다. 분리과세가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누가 그래 금방 이야기를 해줍니까? 지효는 금방 이야기해줘요. 네, 분리과세를 하면 이렇게 합치면 누진세 적용되면 안 좋은데 딱 나눠서 하면 원리금 있지 않습니까? 그럼 10몇% 이렇게 됩니다. 누가 그렇게 이야기해줘요? 기업 분석 이거 괜찮을까요? 하면 안에 들어가서 다 합니다. 우리는 시너지가 있어요. 자, 같이 하고 싶으신 분들은 공부 열심히 하시고 댓글 남기십시오. 공부했다고 그러면 할 수 있습니다. 같이. 자, 인호님도 오셨고. 자, 여기 계신 분들 오래된 사람도 있지만 최고 오래돼 봐야 몇 개월이고. 자, 지우가 최고 오래됐는데 한번 볼게요. 정확하게 기억해요. 왠지 아세요? HLB 10만원 깨질 때 저한테 왔거든요. 여기입니다. 여기 어떡할까요? 10만원 깨지면 던지세요. 그 이후로 박살났어요. 53,000 찍었습니다. 여기입니다. 6월 말에 왔으니까 지금 7월 8월 이제 두 달 반 됐어요. 뭐 되게 친한 것 같죠? 몰라, 오늘 한번 이번 주에 한번 더 보면 좀 더 친해지겠는데 여러분들 몇 개월 안 됐어요 다. 그러면서 날라댕겨요. 조금만 포인트를 잡아내고 하면 여러분들도 제가 아무래도 매매에 있어서 선배 몇 분 빼고는 다 선배일 거니까 그러면 뭐가 조금 고쳐줬으면 좋겠다 이런 게 있거든요. 그런 거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나아질 거예요. 참고를 하시고요. 인호님도 저번에 같이 하자 했는데 개인적으로 바쁘시다 했는데 채팅방에 안녕하세요 한마디만 딱 하면 되는데 그리고 뭐 기사 좋은 거 있으면 하나 올려주면 그게 단데 생각해 보십시오. 인호님은 나름대로 트레이딩 좀 할 줄 아시는 분인 것 같으니까 같이 하고 싶습니다 하면 제가 받아들입니다. 먼저 선호영 해놨습니다. 자, 그래서 바이오주를 패대기 치면서 이제 셀트리온 삼행제, 셀트리온 모양 괜찮더라고요. 나머지는 그만 해요. 별로 체크할 것도 없습니다 사실. 그죠? 그래도 여기 위에 있는 건 뻘건 게 많습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닥터케이가 뽑아놓은 것들이 추세가 괜찮은 게 많다고요. 그 중에서 하나 입맛대로 고르시면 됩니다. 40개 중에 더 많이는 제가 솔직히 시간이 없어서 못하겠어요. 하면 엄청나게 시간 많이 필요합니다. 제가 방송으로 시간을 너무 많이 보내기 때문에. 그리고 다른 거 분석할 시간이 잘 없습니다. 있는 것만 충실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종목 상담이라든지 하면서 차근차근 늘어나면 참 웃기는 게 남북 경협 뭐 2차 전지 이런 거 제가 몰라서 안 넣어놨겠습니까? 그냥 속된 표현으로 있는 것만 가지고 하려고 했더니 이런 거 넣어놨다고 그러는지 남북 경협 내가 추천한 거 아닙니까? 아이고 참 아이가 없다 아이가 없어 됐고요. 참 사람들이 웃겨요 웃겨 보면. 자, 오늘의 주인공인 바이오주 한번 체크해보죠. 셀트리온 삼행제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셀트리온 드디어 모양을 만들었습니다. 자, 여기를 돌파하는 강한, 여기가 얼마입니까? 28만원 돌파하는 강한 양봉이 섰어요. 윗꼬리도 별로 안 달았습니다. 오늘 굿입니다. 내일 위로 떠서 시작한다. 이제 상승 추세 전환 논할 수 있습니다. 이제 30만원 논할 수 있고요. 31만원 논할 수 있습니다. 자, 내일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이기 때문에
자, 동시만기이기 때문에, 네, 우리 또 서번트님이 이거 셀트리온 주주 아주 규모 좀 있는 주주거든요. 본인이 분석 좀 했답니다. 그리고 물론 그건 딴 데서 뭐또 이야기 나온 거를 종합해서 하는 이야기인데, 근데 뭐 그런 이야기가 그렇게 뭐 중요하냐 싶습니다. 저는 솔직히. 무슨 말인가 하면, 뭐 물량들이 있고, 공매도 내지는 선물 옵션, 청산 물량하고 연관돼 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는데 별로 무게 두고 싶지 않습니다. 이 추세에 더 집중하시면 된다. 저는 모든 건제 입장에서 그렇습니다. 모든 거는 추세에 다 나와 있다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분명히 전전일부터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20일 안 깨야 된다. 안 깼죠? 안 깨고 잘 가다가 강하게 돌파해야 된다 했습니다. 강하게 돌파했습니다. 좋습니다. 양호. 그죠? 기관이 쓸어 담았어요. 32만 주. 자, 외국계 약간 매수세 있으니까 이게 쌍끌이가 들어왔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제 모양 만들어 가는 겁니다. 자, 내일, 오늘이라도 예를 들면 여기 따라갈 수 있었어요. 타반, 너 혹시 따라갔냐? 김지성님, 반갑습니다. 자, 새로운 닥터K방의 넘버 2. 자, 넘버 1은 지우입니다. 지우. 넘버 2 대표 선수. 자, 상비군 생활을 충분히 거치고 감독의 눈에 띄어서 발탁된 대표 선수. 자, 샀는 것 같은데, 셀트리온도. 분명히 얘기는 안 했는데, 샀다, 안 샀다. 지금 잠깐만, 탑이가 보이냐, 안 보이냐, 있는데? 탑이 샀으면 샀다. 샀으면 28만 5천 샀을 거야. 약간 샀다인 것 같았는데? 야, 그래. 내가 놀래가지고 27만 8천, 27만 6,500원인가 샀다 그랬어요. 잠깐만, 채팅 볼게. 야, 채팅 봐야 돼, 이거. 분명히 그 이야기인 것 같아. 그래서 내가 너무 놀래가지고 한 번도 본이 아니거든요. 정확하게 닥터케이크 원하는 자리에서 딱딱 사요. 공부를 얼마나 열심히 하는 줄 알아요? 여러분들 새벽을 밝히고 공부 진짜 열심히 해요. 묵묵하게 참 마음에 들어요. 정말 남자답고 묵묵하게 예의 바르고 그죠? 보겠습니다. 왜? 중요하니까. 그게 맞다고 생각하면 제가 거품을 물어야 되니까. 왜? 아니, 같이 공부하고, 같이 몇 개월 하니까, 이만큼 나아지더라. 이야기하고 싶거든요. 잠깐만. 워낙 채팅이 많아가지고요. 찾을래 한참 걸리네요. 어차피, 지금 편안하게 하면 되는 거지 않습니까? 아이씨, 날라갔다. 아, 셀트리온 헬스케어 샀다. 93,800원 샀답니다. 일단 요거 넘어가면서 딱 할게요. 자, 그래서 이제 모양 만들었어요. 모양 만들었고, 자, 기관이 자꾸 사두르고 있었습니다. 이제 돌파했으니까 닥터K 이제 포인트 넣으면, 살 겁니다. 시장 좀 돌아서면. 자, 포인트 넣으면 삽니다. 내일 당장 따라가기엔 조금 부담스럽고요. 한번 딱 처지다가 다시 올라갈 때는 살수 있어요. 자, 그런데 내일 만기일이라서 내일까지는 좀 참아볼랍니다. 일단은. 개인적으로 하실 수 있는 부분 하면 돼요.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93,800원 샀다. 자,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장대 양봉으로 완전 돌파 성공을 못했습니다만 강하게 돌파 시도 놓았어요. 20일 안 깼어요. 여러분들 왜 자꾸 이야기하는 줄 알아요? 중요한 선이에요. 중심선입니다. 이거 깨지면 자꾸 힘들어요. 근데 지지하면서 강하게 돌파했거든요. 오늘도 3.3%, 3.34% 상승하면서 야, 기관이 잽 샀고요. 외국인도 플러스 아마 찍게 될것 같아요. 자, 93,800원 어디냐? 야, 똑같아요. 그러니까 앞에 가고 93,800 여기 샀지 않습니까? 야, 베리굿. 대표 선수 자격 있어요. 야, 이렇게 딱 지지하는 권역에서 딱 사는 거예요. 팔았는지 안 팔았는지 모르겠다만 안 팔았을 것 같은데 팔았어도 뭐 그렇고 3점 몇 프로 먹었으면 됐지. 근데 다는 안 팔았을 거야. 다 팔았다 안 팔았다 탑이 답해 보세요 빨리. 다안 팔았을 것 같은데 아니면 하나도 안 팔았던지. 왜 장대 양봉이거든. 이런 거 수도 없이 이야기했거든. 잘 가고 있네. 3분의 1 정도는 팔았을라나. 자, 그래서 양호합니다. 내일 자 셀티런은 뚫었고 뚫었고,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내일 강하게 뚫으면 이제 모양 나오는 거예요.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10만대까지 강하게 뚫으면 그다음부터 이제 추세 완전 돌려내는 겁니다. 자, 셀트리온 삼행제 잘 가네요. 자, 셀트리온 제약.
그동안 별로 안 밀렸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2.3% 올랐지만, 자, 플러스 마이너스 해보면, 아, 셀틱은 제약도, 아, 오를 만큼 좀 어느 정도 올라줬다.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밑에 이평선들 다 깔아놨어요. 위에 121만 돌파하면 됩니다. 5분봉 차트에서 음봉 나올 때 3분의 1 매도하고 다시 매수했습니다. 하하하, 내 차 미치겠네, 진짜. 아, 잠깐만요. 아, 야, 지우야, 긴장해라, 긴장. 어? 여기서 던지고 여기 다시 샀단 말 아니야. 5분 차트에서 음봉 날 때 3분의 1 매도하고 다시 매수.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야. 왜? 별로 해서는 안 되는 것 같거든. 오늘 바이오 온 것 같거든. 업종 대표주 분석 안 했을 것 같습니까? 어편, 닥터케하고 비슷하게 가고 있을 거예요. 야, 오늘 보니까 딴 거 다 조지고 있는데, 바이오가 오늘 안 죽네? 모든 거 다 죽는다. 모든 거 다 안 죽는다, 시장이. 어느 한 업종은 왜? 그러면 시장이 낙폭 막 크게 세워야 되는데, 시장도 슬 돌려낸 것 같고, 시장도 슬 돌려낸 거 이거 확인했을 거고, 다시 돌아간 시점과 비슷하네. 몇 시고? 1시 이후 2시 다 돼서 시장 돌아갔는지 보면 되지. 2시 시장 돌아가네? 오케이. 시장도 돌아가고, 기관 외국인 매수세. 자, 괜찮네. 팔았던 거 다시 사. 이야. 분봉매매 할 줄 알면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내일 그럼 간다 아닙니까? 그러면 왜, 그럼 여기서 팔지 말고 그대로 들고 있지? 밑으로 쳐지면 어떡합니까? 이제 분봉매매 좀 하기 시작하면 이렇게 음봉 크게 떨어지면 들고 있으면 불안해서 못 들고 있어요, 솔직히. 장단점입니다, 장단점. 그냥 잘 알아서, 내지는 잘 몰라서 그냥 쭉 들어왔던 분은 뭣도 모르고 들어와가지고 수익 크게 날 수도 있는데, 이제 뭐 좀 알기 시작하면 깨지면 무서워서 던지고 하다 보면 짧게 끊어가는 경우가 생기는데, 한번 쭉 들어가 20% 먹는 거 하고요, 짧게 2% 3% 5% 해가지고 짜가 10몇 프로 18% 이렇게 먹는 게 훨씬 나아요. 20% 먹으려다가 밑으로 와장창 깨지면 뭔가 다 토하고 마이너스 되는 경우도 엄청 많아요. 근데 단타 매매, 분봉 매매가 되면, 자, 그런 거 다 피해 나갈 수 있어요. 자, 선수 두 명 확보. 확실해. 지금 확실합니다. 한 번, 두 번 제가 보고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딱 샀습니다 할 때 보면 딱 여기서 사. 야, 참, 진짜. 아, 매수 포인트 진짜 죽여. 여기서 샀다는 적이 한 번, 두 번이 아니야, 지금. 샀습니다, 얼마에. 딱 보면 여기야, 딱 보면. 무슨 말입니까? 여기만 노리고 있는다는 겁니다. 여기만. 뭐, 어떻게? 하락하던 추세 돌리고, 정별로 돌아서는 거, 본인들이 다 해봤거든요. 닥터케 주식 생초 탈출 팁 1 아닙니까? 이것저것 검증해보니까, 우리 티처 규 지금 안 보이는데, 티처 규도 9할 넘게 승률을 놉니다. 아마 본인들, 다른 사람들도 점검 해보니까, 맞다 싶으니까 이게 무조건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깨져봤자 밑에 깨지면 그냥 손절 짧거든. 들어가는 거에 들어가면 잘 먹어. 야. 음봉 다시 나서, 아, 음봉 나서 다시 매수할 때, 코스닥 선물 체크했습니다. 들었죠? 그런 거 체크해야 돼요. 했다잖아, 지금. 그죠? 코스닥은 좋았어요, 오히려. 셀틴 헬스케어는 코스닥 아닙니까? 2시 인근에 다 올라타고 양봉 쓰고, 이야, 돌리냈네? 돌리냈잖아, 돌리냈어. 그러니까 사지, 뭐. 딱, 이야, 야. 와, 타봐. 멋진데. 야, 지우야. 투탑이다, 투탑. 진짜. 너한테 별로 안 뒤진다, 야. 시간이 없어서 그렇지. 너의 장점도 충분히 있고, 탑이의 장점도 충분히 있어. 탑이도 칼 같은 면이 좀 있는 것 같아, 보니까. 매수 매도 칼같이 해보니까. 딱 터질 때, 전 던졌습니다. 딱, 야, 그런 거 많이 봤거든. 추세 끊어질 때. 이런 거에서 안 쳐다본다고, 쉽게 말하면. 그죠? 일부라도 끊으면서 온다고. 일부 다 끊고 온다고. 이거 딱 돌려내면서 봤다지 않습니까? 선물 돌리는 것도 보고. 야, 선물 잠깐만. 이게 몇 시야? 선물 2시 정도 보면, 제가 오늘 방송한다고 정확하게 못 봤거든요? 여기 2시인 건 아닙니까? 연락에 패대기 치다 슬 돌아올리지 않습니까? 그것도 뭐, 수치도 점검했을 거고. 야, 잘했다. 진짜 잘했다. 힘이 난다. 힘이 나. 야.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진짜. 야. 북도 최성님도 오셨고, 예, 노루몽님도 오셨고, 자, 북두치성님하고 노르몽님도 공부 댓글 좀 남겨주시면 같이 하겠습니다. 최인호님하고 윤수님까지 같이 하도록 할게요. 시너지 있습니다. 선수급들 포진하고 있어요.
제가 보기에 노르몽님도 제법 투자 경험이 있으신 것 같고 최인호님도 매매 좀 하시는 것 같고 북두치승님도 좀 하시는 것 같고 북두치승님 죄송스럽지만 제가 성함이 헷갈려가지고 아직 정확하게 기억 안 나는데 하여튼간에 괜찮은 느낌 받았던 분이니까 같이 하고 싶습니다. 생각 있으시면 남기세요. 생각 있으시면 지금 바로 여기 남기시고 자 여기 방송창에 지금 남기십시오. 공부 열심히 하겠다는 약속하시고 그러면 지금 채팅창에 메일 플러스 한글 하나 남기세요. 이에요. 안 그러면 저거 스팸으로 막 차단하고 하더라고요. 메일 남기십시오. 같이 높은 곳으로 갑시다. To the top. 같이 저 높은 곳으로. 같이 가는 겁니다. 팀입니다. 시너지 있다고. 100%, 100%. 영어 자주 연습해야 돼요. 확신 있어요. 확신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셀트리온 3인제 이어나갈게요. 너무 힘들어요. 지금 잠도 오고 미치겠습니다. 성의가 없는 게 아니고요. 잠을 너무 못 잤어요. 자, 우리는 여기부터 벌써 샀어요. 그전에도 샀지만 한번 끊어먹고,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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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샀어요, 샀어. 아직 불었어요. 여기서 뭐 끊어먹어도 되는데, 얼마 못 먹었기 때문에 그 이야기는 안 했어요. 뭐, 어저께, 오늘 고점 해봤자 1.56% 먹었는데, 그거 먹으러 들어간 거 아닙니다. 50만원까지 한10% 먹으러 들어갔기 때문에, 자, 우리 양양이 선수 좀잘 챙겨주고 싶은데, 젊은 소자가 열심히 살고, 열심히 화이팅하고 있는데, 엇박이 조금 나고 있어. 왜? 공부하고 막 이러다 보니까,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저는 타이밍을 되게 중요시 여기는데 사사 하는데 선생님 뒤에서 못 사고 핸드폰만 열고 하면 못 사거든요. 그래가지고 타이밍이 항상 보면 양이가 좀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타이밍보다 가격이 높아서 마음이 많이 써야 해요. 솔직히 돈을 벌어야 화장품도 사고 예쁜데 29살밖에 안 됐는데 백도 사고 싶고 할거 아닙니까? 다음에 우리가 밀고 있는 현대차 야 현대차 온 진짜 좀 사고 싶은데 사실은 야딱 내가 원하는 위치는 맞긴 맞는데 일단 패스합시다. 현대 에쿠스 딱 말고 동급 최강 양이 아닙니까? 동급 최강으로 아들 비웃었던 애들 앞에 가가지고 야 커피 한잔 살게 멋있잖아요. 돈이 다는 아닙니다. 그냥 하는 이야기예요. 근데 자꾸 한 발짝 핀트가 안 맞아가 양아 미치겠다 야 마음이 쓰인다. 그렇게 하면 되고요. 삼성 바이오로직스 양호합니다. 이거 20일도 안 깼어요. 자, 한번 딱 가라. 가기만 해라. 그럼 거품만 물어줄게요. 진짜입니다. 주식 좀 한삼 치고 이거 빠지겠다는 생각보다 올라가겠다. 올라가는데 되게 지금 되게 시동을 부릉부릉하면서 되게 경상도 말로 전주네. 시간 끌고 있네 이런 뜻이거든요. 야, 되게 전주네. 빵! 가는지 안 가는지 보겠습니다. 아니, 밑에는 뭐, 어디 되게 종목이 좋아서 갑니까? 이런 게뭐 좋아서 가요? 아니거든요. 삼성 바이오로직스, 그나마 수주 소식도 있고, 뭐, 지드래곤, 이재용 회장이 한, 부회장이 한 밀어보겠다 하는데, 안 가겠습니까? 설마. 숟가락 기법 쓴다 그랬잖아, 제가. 외국인 형님들하고, 이거 쌍꺼리 들어오네. 오늘도 쌍꺼리일 겁니다. 연속 거의 3, 4일 쌍꺼리예요. 이거 뭐 찔끔 빼면 그죠? 아니 숟가락 얹었다고요. 살짝 꼽았습니다 숟가락. 형님아 나도 좀 묵자 한 입만 하고 딱 꼽았어요. 가는지 안 가는지 지켜보겠습니다. No problem. 홀딩 사인 드리겠습니다. 한미약품. 자 러시아에 있는 안나 양호 양호입니다. 자 안나 제가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세 깨지는 거 일봉 단위로 할게요. 안나 그리고 채팅방에 체크 좀 해주세요. 바쁘신지 모르겠는데, 알았습니다. 아니면, 오늘 어떻게 할까요? 한번 좀 남겨주세요. 그래야, 안나, 잘 챙겨드릴 수 있어요. 어쨌든, 최선 다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하면 되고요. 노루몽님은 일단 됐고요. 자, 제가 적어 놓겠습니다. 잠깐만요. 자, 다른 분들 다 적어주시면 제가, 이야기하고, 안 적어주시면 나중에, 노르몽님한테만 말씀드릴게요. 자, 생각대로 T로 바꿔야 되는데 이제 그죠? 생각대로
아, 쌈바 5% 끊어먹고 46만 7천원 홀딩 자금 46만 7천원. 아니 저분이 지금, 아 그래 본전이네. 끊어먹고 홀딩. 아 베리 굿. 야 아니 진짜 무슨 사정인지 몰라도 빨리 좀 오시라니까. 선수 모집하고 있다니까. 좀 하세요. 못하지 않아요. 암만 제가 이야기한다 해도 그것을 잘 수행할 수 있다는 거는 본인도 어느 정도 그 감각이 매치가 되니까 해내는 거지. 그냥 제가 사파라 중간에 방송도 안 하는데 어떻게 다 잘합니까? 거의 플러스 다 났어요, 거의. 심지어는 하나투어 제가 깨지게 만들었는데 그것도 어떻게 자기가 알아서 했는지 플러스 났답니다. 그냥, 아, 플러스가 아니라 그냥 수수료 빼고 나왔답니다. 야, 제 기준으로 거의 아껴진 거예요, 제가 생각할 때는. 야. 정수경님도 반갑습니다. 반갑고요. 정수경님도 종종 보이시네요. 공부 댓글 좀 남겨주십시오. 그럼 같이 합니다. 자, 채팅방 자꾸 오라니까. 뭐그 안에서 야 VIP 하면 한 50만 내면 더 잘해드릴게, 그런 말한적 있는가 물어보십시오. 없어요. 돈 이야기 10원 꺼낸 적이 없습니다. 무조건 무료입니다. 닥터K는 무조건 무료입니다. 전부 다 무료입니다. 다만 유료 강연에는 있을 수 있어요. 왜, 대관하고 경비 들수 있으니까. 그거는 유료 강연회 다음에 할때 이야기고, 전부 무료입니다. 뭐 어디 강의에 180, 149강 올라가 있는데 뭐 그게 허접합니까? 올라가 있는데 저 진짜 자신감 있어요, 그 강의에. 그거 다 보고 나면 눈이 떠인다는 사람 진짜 많아요. 그게 돈이 붙어 있습니까? 다 무료예요. 여러분들 시간만 내시면 돼요. HLB. 야, 한미약품도. 자, 아다리. 아다리는 그 한국말입니까? 일본말입니까? 많은, 어쨌든 흔히 쓰는 용어니까. 아다리가 딱딱 맞아떨어졌으면 삼성 바이오가 예를 들면 한 3일 푹 갔으면 이거 딱 끊어먹고 한미약품을 딱 들어오겠다고 지금 제가 계획을 세웠지 않습니까? 벌써 적당히 들어오면 딱 들어오고 이러면 딱 뭐, 맞고 맞아지는데, 안 그러면, 아, 자꾸 죄송합니다. 일본말도 쓰고 해요. 아니면 이거 SK텔레콤 이런 거딱 들어와가지고 교체 매매 들어가면 진짜 죽이는 거거든요. 제가 이거 이야기를 안 했습니까? 했거든요, 분명히. 여러분들 보시면서 알아서 할줄 알아야 돼요. 야, 통신주도 세네. 네이버, 별로고. 하지 마세요, 별로입니다. 카카오, 별로입니다. 쏙 죽었어요, 별로입니다. 이 밑으로 내려와, 일단. 별로입니다. 옛날 실컷 이야기하더니 추세 꺾이고 나면 별로예요. 별로입니다. 이도 별로. 현대모비스는 뺍니다. 별로, 완전 별로네. 삭제. 에스웰 이런 것도 우리 양양 선수가 우리 밤에 요새 새롭게 종목 서로 분석 공부하거든요. 저는 이게 좋아 보여요. 제가 여기서 이야기했거든. 요거 딱 양보선 된다고. 자, 이게 양봉도 시연했고요. 아, 지지권에다가 아, 돌파 시도 나오고 있으니까 괜찮아 보입니다. 그 다음날 붕 날아지 않습니까? 4%. 이처럼 같이 공부하면서, 공부 안 하면 공부 안 한다고 난리를 치거든요, 제가. 공부 안 하려면 나가세요 하고 막 난리를 쳐요. 실컷 놀고 뭐돈 벌라고 해, 도둑놈입니다. 듣기 싫겠죠. 그런데 그게 다 본인들한테 덕 되는 거예요. 저한테 뭔덕 된다고 제가 공부해라고 난리 치겠습니까? 이마 아프지, 솔직히. 얼마나 뿌듯하겠어요? 뿌듯하답니다. 자기가 이제 잡아낼 줄 아는 능력이 조금씩 생긴다 싶으면 자신감이 생기거든요. 그거부터 시작입니다. 돈 버는 것부터 시작이 아니라 자신감 회복부터 시작이라고요. 깨지다가 이제 잘안 깨지네부터 해가 던지니까 빠지고 사니까 가네. 이게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면 자신감 생긴다고요. 그러면 다음에 던질 자리 오면 미련 없이 던져버리고요. 사야 될 자리 되면 딱 삽니다. 그러면서 점점 나아지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라치면 안 되겠지만, 그럼 제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옆에서, 아, 딱 빠르다. 자, 예를 하나 들자면, 우리 대표 선수도, 자, 딴에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유는 있었겠지만, 하루씩 빠르고 이런 거 있어요. 여기 딱 들어갔어. 여기가 타이밍인데, 몇 프로 올랐노, 이게? 6% 가까이 올랐는데, 여기 딱 들어갔거든요? 들어갔습니다. 어, 좀 빠른데? 아, 하루 늦었는데? 자기 기준에서 여기서 뭐 올라가면 이제 추가로 더, 올라가는 거 먹으려고 했는데, 왜, 양봉이니까, 장대 양봉이니까 밑에 깨지니까 바로 던져버려요. 그냥 손절했습니다. 그래, 하루 빨랐다. 아니 늦었다. 여기서 사야 돼. 그리고 제가 방송하는데 여기를 딱 봤거든요.
야, 지우야, 혹시 샀냐? 왜냐하면 특징이 있어요. 저하고 똑같이 지금 많이 닮아가고 있기 때문에 제가 때리 팬놈만 패거든요. 팬놈만 패야 그 새끼. 아, 죄송합니다. 때리 팬놈만 패야 약점이나 장점 잘 안다고요. 예, 들어가서 4% 먹고 끊고 나왔습니다. 여기 찔끔 1% 정도 분명히 손절했을 거고, 여기 들어가 4% 그냥 바로 복수하고 나오지 않습니까? 그것뿐만 아니고, 뭐, 여기 인근에도 많이 한 걸로 아는데, 그것뿐이에요. 오늘도 그거 했잖아. 스튜디오 드래곤. 스튜디오 드래곤. 야, 여기서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못 들어갔습니다 하더라고. 딴거 한다고 내지는 뭐, 하여튼 못 들어갔다 하더라고. 요. 오늘 이거 장대 안 보이더라고요. 제가 그랬어요. 야, 지우야, 너 들어왔을 것 같은데 들어갔냐? Yes, sir. 시초가에 들어왔습니다. 바로 시초가 접수. 야, 봤습니까? 아까 우리 대표 선수 탑이하고 똑같잖아요. 모양 틀렸어요? 똑같아요. 탑이는 어디 들어갔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탑스. 야, 죽이지 않습니까? 여기 위에 올라탈 때. 틀립니까? 다시 보세요. 틀린지. 정확히 같아요. 매수 포인트를 이제 완벽하게 이해한다는 겁니까? 이해한다는 거예요. 어디서 끊었다더라? 여기서 3분의 1인가 끊었고, 나머지만 적당히 알아서 끊었어. 이걸 쳐다보고 있을 애가 아니에요. 여기서부터 슬슬슬 갑니다. 왜? 오를 만큼 올랐거든. 그죠? 사자마자 5%인가 먹었어요. 5%인가. 이야, 오늘 하루만에 5% 먹었다니까요? 끊어먹고, 위에서 또 적당히 줄여나가다 그냥 다 끊어먹고. 희말이 없네요. 끝. 하하, 참나. 아유. 여러분들, 닥트K 방의 대표 선수가 그 정도는 합니다. 이런 거 보고, 가만, 이런 거 보고 안 들고 있는다고요. 이런 거 보고. 왜 들고 있습니까? 빠질 거 뻔히 보이는데. 안 들고 있는다니까요? 물어보세요. 저기서 던지는지 안 던지는지. 나 정확하게 몰라요. 좀 애만 남겨놨는데, 11만 원 깨면 던지겠습니다. 이랬을 거야. 왜? 장대 양봉이니까 조금 더 평소보단 딜레이 했을 수도 있지. 그거는 용인할 수 있어요. 왜 앞에 적당히 다 끊어왔기 때문에. 말 맞추기 아니에요. 자, 그런 선수들과 같이 할수 있다. 팬눈만 패라. 아, 채팅이 느려서요. 괜찮습니다. 그냥 1번 누르고 이러면 돼요. 아, 알아들었다. 이런 뜻인 줄저 알아요. 저 자주 하는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눈 내지는 흐흐 이렇게 크크보다는 흐흐 좋아합니다. 히엇히엇 그두번 하면 뭐아 좋다 뭐 이런 뜻인지 다 알죠. 거의 다 풀었어요. 야, 질리게 듣고 있다. 돈 때문에 못 가는 거 아니다. 아, 다른 일 사업이나 이런 것 때문에 바쁘신 모양이다 그러면. 다행입니다, 그러면. 다행이에요. 11만 2천원의 절반, 11만 3천원의 절반. 4분의 1을 끌고 가다가 11만 300원 던졌다. 11만 2천원의 절반. 11만 2천원의 절반. 11만 3천원의 나머지 절반. 아, 참. 11만 300원 던졌다. 자, 끝내준다. 잠깐만, 근데 연결이 끊겼는데? 자, 여러분들은 괜찮아요? 연결이 끊겼어요. 야, 왜 이렇지? 괜찮다. 1번 한번 눌러주세요. 괜찮다. 저는 끊겼어요. 아, 고성우님 반갑고요. 아, 잘 들리니 다행입니다. 야, 보셨습니까? 어디서 끊었다는 거다 나오죠? 여기서 끊고, 여기서 끊어요. 왜 갈만큼 갔다는 거 알아요? 여기 볼린저, 볼린저밴드 제가 이야기도 하기도 했는데, 뭐, 그것 때문에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볼린저밴드 상단은 저항입니다, 저항. 이야기도 체크도 해줬어, 해주기는. 그러니까, 갈만큼 갔다 싶으면 또 끊고, 다안 끊어요. 4분의 1 연락이 들고 가다가 여기서 딱, 다 끊었다잖아요. 아, 죽인다, 진짜. 땅이님, 분봉 매매, 설명해 드릴게. 자, 닥터K가 해외 선물할 때 펴놓는 거 있어요. 이거 보면 딱 돼요. 잠깐만요. 자문단에 놓고 또 1시간 정도 이야기하고 있는데. 볼게요. 46분 했네. 잠깐만요. 자, 저는 지금, 이 화면에 지금 집이에요. 그래서
저는 해외 선물하기 때문에 이거 왜 필요가 없어요, 사실. 근데 옛날에 주식할 때 모니터 4개 있었어요, 저도. 모니터 적어도 2개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지 있냐? 난궁 지 있냐? 요새 왜 조용해요? 바쁩니까? 아니, 조용히 듣고 있습니까? 바로 컴퓨터하고 모니터 삽니다. 여러분들 그 정도의 열의가 좀 있어야 돼요. 왜? 아니, 뭔가 이거 하면 될 것 같은 느낌 받았겠죠, 본인들이 다. 잘 몰랐던 게 하나하나 강의해서 나오니까, 그죠? 자, 크루드오일. 자, 여기 보시면, 일봉이에요, 일봉. 그죠? 일봉. 자, 그러면, 생각대로님, 저하고 교류는 합시다. 저 정이 가니까 메일 남겨주세요. 딴 거 안 해도 돼요. 메일로 서로 이야기, 그럼 서로 좀 뭐, 주고받아도 안 될까요? 본인 이야기나 뭐, 저한테 이야기는 해주고 싶을 것 같으니까,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뭐, 알아서 하시고요. 자, 여기, 제가 그럼 제 메일도 남겨드릴게요, 거기다가. 일요일이란다. 1봉을 먼저 이렇게 놔요. 1봉. 그리고, 여쪽에는 30분 봉 있습니다. 30분 봉. 그죠? 그리고 이쪽에는 5분 봉 있어요. 지우 선수는 솔직히 1분 봉까지는 주식에는 안 해도 되는데, 제가 이렇게 매치시키는 거 어느 정도 봤거든요, 같이 하면서. 1분 봉으로도 주식을 매치시키더라고요. 뭐, 할 수 있으면 해도 돼. 근데, 너무 짧은 1분 봉에서 자꾸 하면 타이밍이 자꾸 내가 생각한 것보다 약간 빠른 이유는 1분 봉에서 네가 타이밍 잡아서 그런 거 있다. 지우야, 무슨 말인지 아냐? 알아들음 7번. 1분 봉은 더 빨리 나오고 더 시그널이 많이 나온다고. 그러니까 나는 5분 봉을 기준으로 하거든. 그러니까 내가 생각한 것보다 약간 빠른 타이밍이 있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지? 자, 그렇게 보시면 돼요. 이렇게 보시면 되고. 아, 끊겼다. 괜찮다. 예. 자, 끊겼으면, 좀 전에 이야기 못 들었을 수도 있는데, 저는 생각대로님하고 교류를 좀 하고 싶으니까, 메일로 본인의 뭐, 이야기, 저한테 소로로 이야기 해주고 싶다면서요. 메일로 이야기 한번 해줘 보십시오. 그러면, 뭐, 서로 또 뭐, 인연 되면 좋은 거 아닙니까? 그죠? 본인한테 제가 뭐, 다른 생각 없어요. 뭐, 잘 아시겠지만, 얄팍한 놈 아닙니다. 메일만 남겨주십시오. 그럼 저도 제 메일 날려드릴게. 왜냐면 같이 하고 싶거든, 솔직히. 멤버로 같이 영입하고 싶어요, 솔직히. 궁금해요, 어떤 사람인지. 그래서 전 많이 따져요. 들어왔다가도 전 말 몇 마디 한 거 어느 정도 알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도. 그죠? 자, 그래서 왜 이렇게 그러면 시간 단위를 나눠서 이렇게 해놨느냐. 1봉을 보면 1봉 매매가 되겠죠. 자, 여기 안에 보면, 자, 이렇게 양봉으로 가다가 윗골이 달았으니까 무슨 이 안에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몰라요. 그냥 아, 저항점 받았네 밖에 모르는데 세부 상황을 보면 이제 나온다고요. 그죠? 30분 봉상에서 보면, 자, 가다가 좀 늘렸네. 그죠? 그리고 그거보다 더 세부 상황 보려면 이렇게. 자, 1분 봉은 여기서 이제 타이밍 딱 잡아 위로 간다. 내가 위로 살 거다고 딱 타이밍 잡아 놓고 여기서 이제 됐네. 이 딱 사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단기적으로 지금 사면 되는 거거든요. 야, 지금 잠 억수로 오는데 적흥적으로 한번 해봐. 근데 지금 시간이 얼마 안 돼가지고 움직여봤자 얼마 움직이지도 않으니까 뭐 그건 패스할게요. 대책의 전화번호요. 알겠어요. 전화번호 남기면 제가 거기다가 제 전화번호 줘야 되나? 일단은 전화번호 일단 생각해 보겠습니다. 잠깐만요. 너무 놀래가지고 지금요, 순간적으로. 1분 봉은 볼린저 밴드 상단 끝자락이나 저항권만 보고 있다. 알았어, 됐어, 그래. 아, 전화번호 별거 아니죠. 뭐 전화번호 드릴 수도 있죠. 아, 그렇게 분봉은 그렇게 시간의 라인을 더 해놔야, 이렇게 너무 긴 시간만 해놓으면 안에 세부상을 모르니까 이렇게 세부적으로 시간을 더 좁혀가면 시간이 길수록 긴 흐름의 추세를 알 수 있고. 이거보다 더 긴 건 뭐겠습니까? 닥터K가 주식 분석할 때 한번씩 뭐 합니까? 월봉 딱 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일봉에서 안 보이는 여기 박스권처럼 뺏기 안 보이는 게 더 보이고, 주봉도 보면 되겠죠, 그죠? 근데 너무 주봉까지 이렇게 볼 필요는 별로 없고.
그렇습니다. 자, 현재 해외 선물 시장 한번 보죠. 자, 양호예요, 양호. 플러스 0.22. 아직도 양호입니다. 다우존스 선물. 그리고, 나스닥 선물도 플러스 0.36. 양호입니다. 자, 양봉. 이거 강하게 세우면 강하게 세울수록. 둘 다 강하게 세우면 세울수록 굿입니다. 여러분들, 주식. 어떻게 보면 간단해요. 이론이. 뭐, 올라갈 때는 이렇게 세게 가고, 조정받을 때는 슬슬 조정받고, 빠질 때는 작게 빠지고, 그리고 너무 높게 해서 안 사고, 올라가려는 세력이 많은 양봉이 많이 시현되고, 우상향하는 정배열에서 사면 잘 가고, 역배열은 안 하고, 엄봉 떨어지면 밀리는 세력이 이겼으니까 던져내고, 들어갔는데 100% 먹으려고 욕심 부리지 말고, 아니다 싶으면 빨리 끊어내고, 그게 다예요, 어떻게 보면. 근데 그게 뭐 그렇게 쉬운 것도 아니긴 합니다만, 그때 기관 외국인이 들어오면 더 좋고, 시장 상황이 플러스 상황이면 더 좋고, 외국 상황도 좋고, 환율도 안정적이고, 등등등등등 업황도 지금 순환매가 들어오는 업종이, 지금 현재 내가 들어가려는 종목의 업종이 순환매가 들어오는 것 같고, 그런 거 다 판단할 줄 알면 승률이 낮겠습니까, 높겠습니까? 제가 깔때기 하면 되겠습니다. 승률이 높은 게 그러한 여러 가지 잣대를 다 대면서 그게 만족시키는 애들을 여러분들 앞에 이야기를 하니까 대부분 잘 안 깨지는 거예요. 깨진 거 있어요, 한두 개. 그죠? 사자마자 맨날 깨집니까? 아니, 그럼 부끄러워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사 하면 오히려 간다니까요, 사 하면. 팔아 하면 빠지고. 현대차 어디서 팔았는 줄 알아요? 꼭 여기서 팔았습니다. 여기서 팔았어, 여기. 팔아! 쫙! 야, 삼성전자는 어디서 판 줄 아세요? 여기서 팔았어요. 한번 팔아먹고 다시 산호가 한 번 더 끊어먹고 팔았어요. 최고 꼭대기. 그런 게 한두 개가 아니에요. 카카오도 마찬가지입니다. 카카오. 카카오 어디 갔냐? 여기 있네. 12만 9천원에서 팔아 그랬어요. 팔아. 알아서 팔아, 여기. 그죠? 빠졌잖아, 빠졌잖아. 딴 거 다 마찬가지. 네이버도 알아서 끊으라 하고 다 했는데, 여러분들 시장 흐름 그런 거 잘 잡아낼 줄 알면 여러분들도 훨씬 실력 늘어난다 강조드리겠습니다. 바이오주 뒤에 거 어차피 비슷비슷해요. HLB 이야기 하다 말한 것 같은데 좀 눌려주면 살 텐데 안 눌려줍니다. 그럼 못 따라가요. 저는 진짜 저 혼자 하면 따라가지, 여러분들 다한테 이거 사세요 이야기 못한다고요. 샀다가 밑으로 10%씩 막 빠질 수도 있는데 어떻게 사라 그럽니까? 못해요. 신라젠, 야, 대박 뚫었어요, 오늘. 가지고 계신 분들 제법 있는 것 같은데, 양호, 위로 열렸어요, 이제. 어떻게? 이렇게 옆으로 슬슬, 이게 세게 밀렸습니까? 슬슬 밀렸습니까? 그래도 장대 양봉 한 8%짜리 올려놓고, 그죠? 11%네, 야. 11%짜리 올려놔놓고, 옆으로 시시시시시시 밀렸어요. 그러다 빵 떼어서 오늘도 쩝어 올랐어요. 11% 올랐지 않습니까? 야, 이거 가지고 계신 분들 축하드립니다. 짧게는 여기 정도에 할 수는 있는데, 저는 워낙 셀트리언하고 삼성 바이오를 믿는 입장이라서 이걸 이야기를 못해요, 사실은. 네이처 셀 이런 거 쳐다보지 마라 그랬어요. 경고, 보이는 거 보이시죠? 투자 경고 종목입니다. 여러분들, 경고하면 잘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경고 한 번 더 받으면 집에 가야 돼요. 밖으로 퇴장입니다. 근데 한다고요? 하지 마세요. 바이오 매도 괜찮다 그랬어, 오늘 분명히. 올라갈 수 있어요. 제넥신도 괜찮아요. 근데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접근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메디톡스는 그나마 좀 그래요. 왔다갔다 계속 박스권입니다. 메디퍼스트도 마찬가지, 여기 단기 박스권. 자, 정리합니다. 자, 바이오주. 아, 오늘 오래간만에, 그전에는 가다가 밀려 가다가 밀려 고생을 엄청 시켰어요. 저도 진짜 질릴 정도인데 질리게 만들어 놓고 뛰었거든요. 그럼 자랑 들어갈 가능성 상당히 있어요. 셀트리온 주주 여러분들, 삼행제 가지고 계신 여러분들, 위로 열렸습니다. 드디어 셀트리온이 30만원대 강하게 치고 간다면 양호입니다. 양호. 내일 어떻게 해야 되느냐, 28만원대 이제 지지할 가능성 높아질 겁니다. 스무스하게 눌림목 추면 상황 적당히 보고, 아, 접근해도 접근할 수 있다. 너무 높게 말고요. 적당히 28만 정도까지 밀려주면 내일 장상 적당히 보고, 그죠?
아니면 아예 한 타임 이렇게 한 타임 보내고 난 다음에 다시 올 때 사든지요. 그죠? 그동안에도 갈만한 주식은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자, 잠깐 채팅 한번 보고요. 자, 생각대로님 전화번호 접수했고 생각대로님. 자, 그리고 자, 세율야 퇴근하고 들어오셨고. 자, 그러면 노르몽님은 어떻게 참여하는지 이야기 말씀드리겠습니다. 노르몽님 게시판 1번 눌러보십시오. 그리고 오늘 담배도 한 대도 안 폈거든요. 지금 파이프 그 뭐 아로마 향 나는 파이프 하나 가지고 버티고 있는데 와 채팅 딜레이가 지금 있나 지금 답이 없으시네 계실 텐데 노르몽님 계시겠죠? 그럼 설명드리겠습니다. 카카오톡에서 보시면 오른쪽 하단에 보면 플러스 있습니다. 플러스 누르고 오픈 채팅방 누르고 닥터 K 치시고 비밀번호는 제가 알려드릴 겁니다. 비밀번호는 메일로 알려드릴 거고요. 들어오셔서 투자의 책임은 본인에게 있다 반드시 좀 남겨주시고요. 자, 메일 안에다가 본인의 좀 상황을 좀 알려주시면 제가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래야 서로 시너지 가질 수 있거든요. 성함, 뭐 나이, 그 다음에 거주지, 투자금 규모, 직업, 전공 이런 것 좀 이야기해 주시면 한 팀으로서 좀 더 참고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 주시면 되고요. 김윤사님 들어오셨네. 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일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입니다. 바짝 긴장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의외의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자, 선물 옵션 동시 만기 때문에 자 청산되는 물량들 때문에 확 종가에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그거 이야기한 게 서번트님이거든. 저 무슨 상황인지는 알아요. 자, 서로 막 청산 물량이라든지 이런 거 막 섞여가지고 자 청산되면서 막 올릴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자 진짜로 매수세가 아니다 이러면 그 다음날 후폭풍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도 감안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 주는 저는 조금 관망 분위기입니다. 그리고 외국계 매도도 좀 많이 있고요. 그러나 쌈바 정도 삼성 바이오로직스 하나 정도만 지금 들고 가는 상황입니다. 자 계속해서 말씀 많이 드렸으니까 무슨 이야기 하려고 하는지 아실 겁니다. 지금 현재 강하게 해야 될 자리는 아닙니다. 여러분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자 하락 추세 아직 돌파를 못했어요. 코스닥은 자 120일만 돌파하면 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스닥은 조금 그나마 다행입니다. 그 이유가 바로 코스닥이 외국인 기관이 자꾸 쌍꺼리에 들어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잘 가는 겁니다. 그럼 코스피 어떻게 돼야 된다? 아까 코스닥처럼 쌍꺼리 막 들어와야 된다고요. 한 2천억씩 막 3천억씩 미쳐가지고 막 들어와야 둘이 같이 들어올 때 이런 양봉이 서야만 가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안 그러면 힘들어요. 사실 저항이 만만치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좀 되는 상황이 되는지 잘 체크해 보셔라.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고요. 닥터 K 무료 방송으로 여러분들께 성심성의껏 퀄리티 있게 대한민국에서 최강 방송 하고 있다 자부심 있는 사람입니다. 인정된다 주위에 SNS로 날려주십시오.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이나 카카오톡이나 여러분들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너무 이렇게 덮어주면 안 됩니까? 안 되지 않습니까? 하지 마세요 이러더라고. 왜요? 그러니까 아니 이런 건 내만 알고 있어야 우리만 알고 있어야 다른 사람들 다 같이 하면 안 좋지 않습니까? No 다 같이 잘 사는 세상 다 같이 좋아지는 세상을 꿈꿉니다. 닥터 K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럼 좋은 마음을 써야 잘 됩니다. 돈이 꼭 전부도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자 광고 넣을 때 스킵하면 닥터K에게 아무 도움 안 됩니다. 잠 오는 거 억지로 견디면서 새벽까지 연구하고 공부하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1시간, 2시간 쉬워 보이지만 이야기하는 거 쉽지 않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광고 스킵하면 저한테 아무 도움 안 됩니다. 도와주시려면 광고 나올 땐 열중 셧 하시고 좀 봐주시면 도움 되고요. 자, 적극적으로 후원하실 분은 옆에 슈퍼챗 이용하시면 됩니다. 실시간 채팅란 옆에 달러 표시가 슈퍼챗입니다. 후원 가능하고요. 추천 방송 올려놓을 테니까 공부하시는 시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자, 수다 좀 더 떨고 싶으신 분은 자 방송 종료나 좀 이따 할 테니까 그러면 지금 방송은 마치도록 하죠. 아이고 마무리가 잘 안 됩니다. 깔끔하게 내 니 눈 딱 I'm Dr. K야. I'm Dr. K야.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